움직이 메스터리 동작이 큰 감점 요인을 작용하십니다. 네. 참 맥빠지죠? 저렇게 네. 첫 종목에서 저런 점수가 나오면 아마 굉장히 자존심 상할 겁니다. 뒷 종목에 조금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스타니우타 역시 이 선수도 주목해야 될 선수입니다. 벨라루스 대표한 선수고요. 현재 세계 랭킹 4위. 종목별 결선 볼에서 이제 동메달을 차지했고요. 후프는 종목별 결선 4위를 했던 선수입니다. 네, 작년에 비해 이 에뛰드 피벗이 굉장히 좋아졌죠. 네, 수구가 땅에 닿지 않고 메스터리 동작 잘했고요. 자, 코짝 피벗에서 이어지는 홍시의 회전. 네, 0.1의 추가점이 있습니다. 후프를 난도할 때 손에서 돌리게 되면 세 바퀴 이상을 돌려야 되지만 손이 아닌 목이나 다리로 돌릴 때는 한 바퀴만 돌려도 인정이 됩니다. 이 선수도 큰 대회에서 강해요. 네, 대담한 선수입니다. 네. 조금 형태가 부족했는데요? 네, 마지막에 약간의 홉이 있었는데요. 네, 퐁쉐 피봇하면서 수구 통과. 밸런스로 이어지고요. DER 마지막. 네. 깨끗하게 연기를 했네요. 네. 18.350을 종목별 결선에서 받았었거든요. 네, 면으로 던져서 되던지는 메스터리 동작이었습니다. 저 선수가 네, 월드컵보다 저렇게 큰 대회, 세계 선수가 이런 대회에서 잘하는 이유는 멘탈일까요? 멘탈 부분도 있고요. 많은 경험이 있겠죠, 큰 대회에. 꾸준하게 이제 각종 대회 참가하는 거 보면 그만큼 체력이 뒷받침 된다는 얘기고 네. 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를 갖췄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바라 필로는 리본에서 16점대 점수가 나왔습니다. 속상하겠어요.